오늘 말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전에 노래하였던 그 노래를 여기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가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가 시편 57편으로 가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노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의 목숨을 끊기 위하여서 다윗이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그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일반적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일이나 또 심한 낙심 가운데 빠져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디프레션에 빠져 있거나 낙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상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하지 아니하면 떠돌아다니고 나누이고 분산되고 이상한 곳을 향하여서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을 정하는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원칙을 정하면 그 삶의 원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죄가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 이것은 안 된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삶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중독의 위험이나 잘못된 그런 오염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원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원칙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정하게 되면 그 목적은 우리의 삶에 동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나아가야 될 뚜렷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강 저편신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도전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삶 우리가 잘 압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그런 모범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생애 속에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그 삶은 정말 한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었고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 내 살아가는 내 삶, 이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그는 걸핏하면 복음서의 서신서의 첫머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스스로의 신분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적이 분명한 삶은 동력이 있는 삶입니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루어내야 될 것을 이루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그의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그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한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습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정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해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좋은 습관을 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디프레션 가운데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의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 왕이 자기의 목숨을 찾으면서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심각한 디프레션을 경험하였을 텐데 그는 오히려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좋은 습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 결심,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결심 하나님께서 높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결심,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결심, 그리고 내 습관을 정하는 결심, 그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분명히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6절부터 9절 사이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소바에서 싸우는 중에 모압이 돌아와서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노래한 그 시가 바로 두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유다에게 복종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나누고 측량하는 것은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유다에게 복종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노래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행진을 할 때에는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루벤의 여섯 지파, 앞에 여섯 지파가 가고 그 뒤에 여섯 지파가 에브라임, 단 지파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 나라에 디펜스가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투구다라는 것은 바로 보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나의 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얘기하는데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에돔은 거기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내 목욕통이라는 것은 이 목욕통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그런 단어는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처럼 정복자에게 가져다 바칠 것, 몸을 손을 발을 씻기 위하여서 가까이 가져다 바치는 그런 물건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족속을 유다에게 복종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 시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감히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용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내만 용감히 행한다고 전쟁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함께하여야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용감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성실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만 드린다고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합쳐질 때에 거기에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감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돌적으로 달려들기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 13절 말씀 속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분산되고 있지 않을까? 흩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분명히 정할 때에 원칙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습관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의 원칙을 정한 것이 있을까? 목적을 정하였을까? 습관을 정하였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